안녕하세요. 청년농가 한태웅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눈두러 깎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다 이제 딴 데는 약으로 제출을 했는데 여기는 비아리가 높고 또 풀이 많고 아카시나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약을 안 주고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복이 지나고 처서가 지나면은 찬바람이 나기 때문에 풀을 깎아도 그렇게 많이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빌 때가 되면은 서리가 오기 때문에 조금 났던 풀들도 서리 한번 맞으면 숨이 죽어서 비비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두랑에 있는 아카시나무와 풀들을 제거를 해줬는데요. 오늘 할 일은 이게 주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또랑을 치러 갈 건데 옛날 어른들이 또랑 치고 가재 잡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또랑을 치는지 그 이유를 논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가재도 없고 가재는 그냥 미끄리도 없네요. 이걸 해주는 이유가 이렇게 또랑에서 물이 잘 나가야 논이 말라요. 이거를 쉬논이라 그러는데 왜 쉬논이냐면은 논에서 어른들이 쉬싼다 그래서 쉬논이래요. 바람이 싸는 게 아니라 흙에서 물이 나가지고 샘 솟는 논이라 그래서 쉬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쉬논은 가생이 똥으로 쳐도 빠지는데 올해는 이렇게 삽을 해놓고 비비길 때 좀이라도 말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포크레인으로다가 깊게 도구를 줄려고 합니다. 논이요? 예. 수렁 논이라서 일찍 뺀 겁니다. 아, 일찍. 다른 논은 늦게 빼요? 예, 다른 논은 9월 이제 한 10일께 논을 말리는데요. 이런 논은 왜 빨리 말리냐면 지금 물이 없어 보여도 샘 나는 논이기 때문에 속 안에 수분이 잔뜩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푹푹 빠집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물대기를 해서 논 말리는다는 생각은 없고요. 이제 배가 조금이라도 빳빳해져서 덜 쓰러지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렁로는 쓰러졌다 그러면은 반타작도 못해요. 잘못하면은 빠지기 때문에 콤바인이 걷어 올리지도 잘 못하고 밟아서 버려지는 경우. 이 논이 지금 쓰러질까봐 겁이 나는데 조금이라도 말리려고 지금 또랑을 치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은 가을거지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도 가을거지를 하려면 달포가 남았습니다만 이 논은 수렁논이라 물대기를 일찍 캐고 가슴에 또랑까지 줘서 지금 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쉬논이라 그러는데 쉬논에서 물이 나오면 가을에 수확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콤바인도 빠지고 쓰러지면 걷어올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논, 논에서 물이 나는 논은 물대기를 일찌감치 8월 말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랄 것은 이제 태풍만 안 와서 배가 안 실어져서 가을까지 추수를 잘 마무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침에 아카시 나무도 깎고 이렇게 오늘 또랑도 쳤는데요. 옛날에 또랑 치고 가재 잡고 한다 그랬는데 가재는 커녕 미꾸라지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환경이 변했다는 것인데 걱정도 되고 참 마음도 아픕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농촌의 또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이 논은 금년에 제가 처음 짓는 논인데 한 해 묵어있던 논을 이제 또 제가 개간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계속해서 저는 도지도 얻고 농사도 더 짓고 싶습니다. 논 도지 계속 얻어서 제 꿈인 5만평 농사 짓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웅이네 농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태웅이네 농촌 퀴즈 문제는 이제 조생종 벼 외에 일반 관행적인 벼를 이 절기에 이것이 내리고 나서 이제 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내리는 것은 바로 네, 부서리라고도 하고 뱃내기라고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부서리를 한번 맞고 벼를 비물은 수분도 알맞고 벼를 이 건조를 시킬 때 덜 식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가장 벼에게 좋은 젓기는 부서리 한번 맞고 나서 비물은 좋다 그러셨는데요. 부서리가 내리고 나서 이제 뱃내기가 오고 나면은 배가 금방 고십니다. 배알이 비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뱃내기가 오기 전에는 이제 배 수확을 끝나는 것이 좋고 부서리가 내리고 나서는 벼 수확을 하는 가장 적기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자분을 또 말씀드리죠. 정답자분은 영어이신데요. 닉네임이 영어를 잘 못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NEN님이십니다. ENEN님께서는 태영미를 받으실 주소와 조남 그리고 전화번호를 010-6572-9636에 닉네임과 조남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금주 태영인의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조생종 벼를 추수하게 될 텐데요. 요새는 뭐 이제 기계화가 많이 돼서 벼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98% 이상 기계화가 됐는데요. 옛날에는 벼 추수를 할 때 어떤 기계로 추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콤바인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기계로 추수를 하였으며 어떻게 몇 사람이 모여서 추수를 하였을까? 금주 태영인의 농촌 퀴즈 문제는 이제 곧 조생종 추수를 앞두었기 때문에 옛날 추수가 어떻게 되었을까? 문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생종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중만생종, 관행적인 우리가 일반 쌀은 일반 성인데 아직도 흥다려간 기상이 지나야 그 추수를 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